슬라이스 그립을 잡을 때는 일단 콘티넨탈 그립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콘티넨탈 그립은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1차식으로 라켓을 그러니까 약간 도마 위에서 칼을 잡듯이 약간 뭔가 썰어준다 느낌으로 1자로 여기 콘티넨탈 그립을 잡고 슬라이스 부분에서 슬라이스 들어갈 때 라켓을 왼손에다가 라켓 목을 잡아주시고 라켓 살짝 들어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라켓 너무 떨어지면 이렇게 들어갈 때 반동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손목이 약간 흔들흔들어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켓을 일자로 잡은 상태에서 살짝 손목을 약간 고정시켜서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라켓을 세웠을 때 보이는 부분의 플레이 안쪽 부분이 이 부분 쪽이 목 쪽으로 왼쪽 있는 목 뒷부분 손목 있는 쪽으로 약간 얹혀준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팔꿈치 바깥에 하고 어깨 부분이 살짝 오른쪽 들리면 왼쪽 들어주면서 손목 있는 부분 쪽에 라켓을 약간 살짝 걸쳐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약간 니은자가 되게끔 약간 선은 니은자가 되게끔 만들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손목의 각선을 고정을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약간 고정을 시키는데 이게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대부분 슬라이스를 많이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올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돼요. 임팩트 타점이 하늘을 보기 때문에 다 얇게 맞고 막 친다 해도 막 살짝씩 이런 식으로 깎이는 느낌이랑 살짝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근데 이걸 대부분 여기서 그대로 나와서 그래요. 손목을.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일자 그립에서 이 손목이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고 나올 때 이 부분에서 그대로 나오면 얇게 맞잖아요. 근데 이걸 손목을 약간 살짝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먼저 안쪽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대로 나와주면 타격이 먼저 세게 두껍게 들어가요. 타격감이. 이런 식으로. 목을 낮게 안쪽 부분이 수목원을 걸쳐진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면 내려 찍게 돼요. 내려 찍는데 여기 그대로 나오면 얇게 들어가요. 지금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걸 전환만 해줘요. 손목에. 손목은 지금 손등이 지금 위를 보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나오면 위를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손등은 임팩트 맞는 부분에서 안 바깥으로 보이게끔 임팩트 타점이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 느낌에 먼저 연습을 먼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내려치면서 연습하면서 마지막에 살짝 올려주고 이 살짝 올릴 때 이 부분에서 전환했던 부분에서 살짝 풀어준 거 이런 식으로 공의 밑등을 두껍게 맞추고 살짝씩 손목을 약간 힘을 풀어주면서 그래야지 약간 타격감을 맞으면서 슬라이스 약간 타격감이 있는 부분에서 약간 나이카로우면서 묵직한 슬라이스가 들어가요. 약간 털을 찌를 수 있는 슬라이스 부분. 근데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손목이 손목이래 이 손등이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얇게 맞고 이렇게 타격해서 막 이렇게 맞고 얇게 맞고 그냥 플레잉을 맞추거나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깎으면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손목을 약간 손 등이 보인 상태에서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절도 있게 맞춰서 여기서 힘을 주면서 여기서 먼저 이거를 먼저 타격감을 만든 게 중요해요. 여기서 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얇게 타점이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손목이 약간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두껍게 그럼 옆에 사선을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거를 두껍게 이런 식으로 두껍게 들어가면서 이 안쪽 부분을 약간 버텨줘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안쪽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전환을 해주면서 두껍게 전환을 해주면서 바깥쪽으로 해주면서 맞춘 다음에 그대로 끝까지 이렇게 그 손목 유지했던 것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맞춘 다음에 살짝씩 풀어준 거예요. 살짝씩 그래서 왼손 밸런스도 같이 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테이프 빼고서 여기서 놓은 다음에 아까
이은장 팔꿈치 바깥하고 어깨 부분 그리고 이 밖에 안쪽에 있는 플레임을 내 손목은 목쪽 왼쪽 부분에 걸친 다음에 이 오른발 스탠스를 최대한 크로스로 놓는 게 최고 중요해요. 그리고 거리를 약간 떨어뜨려서 잡는 게 중요해요. 먼저 슬라이스 잡을 때는 너무 안쪽을 잡으면 바깥에 부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백핸드 관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세는 스탠스를 오른발에 크로스로 약간 크로스로 잡는 게 최대한 중요해요. 잡은 다음에 이거는 약간 오른발 쪽에 약간 밸런스를 한 70% 쏠려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거리를 멀리 잡아야 돼요. 이쪽에 잡은 다음에 라켓이 대각선으로 라켓 하나 정도 비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들어갈 때 오른쪽 어깨로 거리를 사선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면서 팔을 최대한 뻗어서 쳐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전환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전환을 하면서 오른발에 체중을 들어가면서 전환을 손목 바깥의 부분으로 그리고 라켓 약간 임팩트 스팟 전환하면서 들어가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하나 둘 전환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때 임팩트 맞을 때 최대한 타격감이 더 많이 제가 맞았을 때 얇은 것보다 타격감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환을 했을 때 손목.